10만 원짜리가 다 그래. 지금 뭘 큰 기대를 하는 게 그래. 달릴 게 뭐가 있어. 이거 왜 내 손이 시큼해지는 거야, 근데? 오 마이 갓! 저걸 안 했다. 장갑을. 장갑 끼고 가야 되는데. 아니, 본인 목에 그거 두르는 거는 신경 쓰시고선 제 손에 장갑. 야, 이러고서 내 환자를 어떻게 보란 얘기야? 잠깐만 기다려. 내 손 닦아야지, 이거. 거부. 비닐은 장갑. 여기 이게.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의사가 손에, 손톱이 새까가지고 치료 온다고 나. 얼마나 웃기게.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 아, 요게 낫다. 요게 나 그 비닐로 흔들흔들한가 보다. 아이, 뭐 이미 뭐 발가락에 발가락에 봉숭아 물, 손가락에 염색약 뭐. 야, 이거 무리 밑에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알록달록하지. 네, 이게 본인 왜냐면 이게 지금 보고 이렇게 머리 한올한올 약을 발라줘야 되네. 자네도 이제 한 60 되면은 쉴 거야. 아유, 실머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지고 없을 것 같아. 그건 자기 아버지, 저 사돈. 네, 대머리거든요. 어, 사돈 어른이 앞머리가 거의 없었어. 네, 저는 지금 많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 유전인데 아버님이 대머리셨고 네. 여기 진짜 이 안쪽에 머리가 네. 다 형제도 그렇고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이미 길에 들어섰고 이마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기본. 많이 몰랐어요. 올라갔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내년에 우리 함사방 네. 그 의사 특집 뭐 이런 거 할 때 네. 함사방님께서 네. 그 대머리 테스트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어, 이 윗머리하고 아랫머리카락을 비벼봐서 굵기가 네. 차이 난다. 네. 예, 그리고 또 윗머리카락이 더 얇다 네. 하면 이제 대머리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죠. 방송 보시는 네. 여기랑 분들 다 해보셔야겠는데요. 네. 여기하고 네. 윗머리 네. 아랫머리. 네. 아니 해보세요, 신현주 씨. 아, 신현주 씨는 저도... 확연해요. 확여보지 않아도. 그럼 자네는 심어. 뭘 심어요? 아, 귀찮게 없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아니 그거 심으면 죽을 때까지 안 빠진다면. 아유 심은 그만 안 빠지는 거지. 빠진 머리는 다 빠져요. 약 먹어야 돼요. 제가 약 먹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제가 약 먹고서 이만큼 버티는 거예요. 지금 먹기만 해. 먹기만 해도 이제는 이제 이 정도는 유지가 돼요. 나이가 있는데. 아니 저도 내 머리 이제 뭐 환갑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뭐. 무슨 환갑이 아직도 까마득한데. 아유, 지나온 세월 지나간 거 생각해 보면 금방 가요. 저는 이제 50세. 80이 넘은 장모가 이게 사위한테. 이게 머리 염색하라고 들이대고 앉아는 거 이건 좀 모순이다. 어울리지 뭐. 있어 봐요. 가만히. 나중에 장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다 비디오로 만들어 갖고 저기 영정 사진 말고 다 편집해 가지고 돌려 놓을 거야. 그러면 조문객들이 와 가지고 도대체 조문객이 와 가지고 미친놈 사위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그러고 놀았다고 의상으로 나는 그러고 놀다가 재밌게 잘 놀다가 이제 100살쯤 돼서 가셨다고. 어 100살 너는 죽을 100살이야 또. 근데 왜 껍데기까지 막 칠해? 에? 아니 가만 있어요. 가만 손 대지 마세요. 아. 잘 됐어. 복실아, 나 할머니 얼굴 한번 봐봐, 가서. 복실아, 자, 할머니한테 가봐. 너가 진짜 더러우네. 일부러 저렇게 하니 면전한데. 오늘 안 좋은 것 같아서. 소리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자, 거울도 고개 들고 일로 보세요. 그래도 안 할 거야. 아니, 손 쳐봐봐요.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 손 쳐봐봐요. 좋아, 좋아. 소녀 같으시다. 내 이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려고 염색해준다고 그랬지? 삐삐머리, 삐삐머리. 이 머리 쫙 올라가서 삐삐머리. 결과는? 이야, 잘 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네. 이거 오늘 고역이네 고역. 옷도 안 입고. 어, 잘 됐어요. 야. 다 들었다. 예. 어우,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까요?